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感谢神，今天呢，盼望神的话语的恩典来充满我们。우리가하나님앞에예비한다는것은그야말로완성된축복입니다实际我们在神面前做礼拜，已经是完成了的祝福临到了我们。오늘완성된축복의시간이되기를바랍니다盼望成为一个完成的祝福在这里。저는요수아이렇게쭉보면서요한편의드라마를보는것같습니다我呢在看那约书亚记的时候，这个话语好像在看到电视连续剧一样。네출애창세기출애굽기이렇게쭉요수아이렇게쭉보는데굉장히인생의그한편의그여정의드라마가所以呢，在创世纪、出埃及记一直到约书亚记，看到了好像是一个人生的极大的旅程。하나님이이스라엘백성들을선택해서이스라엘백성들을통해서우리의연유리의인생의여정을보여주는거있는것입니다所以呢，上帝呢拣选了以色列人，通过以色列人，让我们看到我们的人生也有旅程。그래서출애굽부터시작해가지고가나안정복과땅분배까지보니까참최고의인생작품인것같습니다出埃及一直到进到迦南地，真正的看到这个旅程，我们是得着了多么大的这个祝福和应许。이것이이제하나의우리인생구원의여정입니다这个就是上帝拯救我们的旅程。우리가구원받고천국가는그천국의여정이라고말할수있겠습니다我们可以看到是将来要去天国的这一路的旅程。그래서가나안정복과이땅분배까지를우리가보면서그야말로완벽하다이런생각을합니다所以呢，到了迦南地，已经分配到这些所有的支派的这个地，所以上帝是非常的完美。근데이제여기에주인공이이제바로이스라엘백성들입니다这里的主人公呢，我们可以看到就是以色列百姓。거기에이제쓰임받은지도자들이나오죠这里有被使用的指导者。네그모세로부터시작해서요수아갈렙까지이렇게나옵니다所以呢，通过摩西、约书亚还有加勒，거기에이제함께한조력자들이함께한그지도자를도와서함께한그수많은그조력자들이있습니다所以呢，在那有数万个人呢，一同来参与的这些的指导者。이것이정말우리의인생의중요한여정에这个是我们人生最重要的一个旅程。굉장한드라마입니다非常的一个连续剧실제드라마죠사실实际的是连续剧출애굽의구원을여러분생각해보십시오我们想到一下出埃及的救恩우리의구원이죠是我们的救恩네막430년고통받다가우리가죄와저주와재앙에서구원받은것이죠430년奴隶的人生得到痛苦和折磨，终于呢出来得到了拯救。우리의노력으로받은게아니고这个不是通过我们的努力来的。그야말로하나님의은혜로真的是全然的上帝的恩典。피언약하나붙잡고抓住一个血的应许而成的。이것이전적인하나님의은혜입니다这个是全然的上帝来的恩典。우리가사실우상과죄와저주재앙속에서죽을수밖에없었는데피언약하나붙잡고말해요승리한것입니다我们过去是拜偶像、拜邪灵，只能是死的。但是今天握住一个血的应许，今天我们成了何等的得救的人。사실 이것만해도사실완벽한그완성된축복입니다实际这一个就是一个完全的一个祝福的人生。그런데하나님은백성들을출애굽에서구원해놓고가만내버려두질않아요上帝呢出埃及拯救了以色列百姓没有就这样的就这样扔给他们了예출애굽구원이있었다고하면광야의인도의여정이있었다因为有这个出埃及的救恩一定有旷野的人生在带领예여러분광야의인도의여정을보면또그야말로대단한드라마입니다所以你看到旷野的救恩和旅程我们会看到极大的连续剧뭐수많은일들이많이일어납니다数千万的事情都发生过우리인생이그렇다니까요我们的人生也是同样的우리가구원받고이렇게구원받고
그 인도받는 여정을 보면 그야말로 드라마예요. 我们真是得救了，走过来的一路的旅程就是跟连续剧是一模一样的。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 일어나잖아요. 所以这样的事情那样的事情都是必然发生的。 뭐 이런 사건 저런 사 저런 문제 막 다 일어나잖아요. 因为这样的事件那样的问题都会发生的。 네, 그야말로 그냥 뭐 지옥으로 갔다가 천국으로 갔다가 막 하잖아요. 所以有的时候你会真的像跑到地狱一样，有的时候你就像跑到天国一样。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即使是这样，上帝依然全然的引导我们。 네, 그야말로 하, 정말 완벽한 인도의 드라마입니다. 那就是完美的救恩的引导。 예. 네.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所以呢，一句话都无法来表达的程度。 내 자신의 그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你们看到我自己的人生的过去就是这样。 예, 여러분의 인생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我看到你们的人生也应该是如此。 하, 순탄하면 얼마나 좋아요. 如果是平坦的话，那该多好呢。 뭐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如果没有痛苦来集中在上帝面前，那该多好。 근데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빠지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도 인도하시고 저쪽으로도 인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因为呢，我们常常掉在自己的想法里面，所以呢，上帝通过这样和那样的来引导我们。 사실 뭐 광야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뭐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实际出埃及走到旷野一周就会到的了。 근데 왜 40년을 거기서 보내야 됩니까? 但是为什么送走了40年的时间呢? 그게 이제 237 가나안 복음화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这个就是跟237迦南福音化连接在一起的。 그러니까 내가 237과 관계가 없으니까 훈련 받아야 되죠. 所以呢，我跟237没关系，所以我必须要受训练。 광야의 인도의 여정을 밟아야 돼요. 所以你要一定踩到旷野的旅程这块地。그래야 가나안 복음화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才能进到迦南的福音化里面去。 근데 우리는 막 거기서 뭐 죽겠다 뭐 살겠다 막 그러잖아요. 所以我们常常在旷野里说活不下去了，这么多的问题，我差不多不行了，这样。뭐 누가 문제다, 뭐 이것이 뭐 안 좋다 좋다 막 그러잖아요. 常常说这个人那个人是问题，这里这么不好，那里那么不好。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这个就是我们人生的过程。 네,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갑니다. 然后呢，去应许的地迦南地。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应许的地是牛奶之蜜的地。 예, 그래놓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 땅의 분배를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分地各个支派. 또 가나안 그 정복과 땅의 분배를 보면서 또 한편의 드라마예요. 이게. 所以呢，看到这个征服迦南地、分地给这个支派，又是一个这个连续剧。 참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所以呢，在那里的内容太多了。 하나님은 넘어야 될 산을 왜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所以很多的山地呀，这个坎坷让我们去超越的。 우리 인생에 좀 평탄한 삶을 주시면 좋잖아요. 所以上帝要如果给我们非常平坦的人生，那该多好呢？ 우리가 좀 하나님 섬기면서 평탄한 좀 뭐 이렇게 충만한 은혜 축복 받으면서 살면 좋잖아요. 所以我们侍奉神要有充满的恩典和祝福得到，那该多好呢？ 근데 가나안 정복도 보니까요, 평탄한 게 없어. 但是看到迦南的征服没有平坦的路了。뭐 요단강 넘어야 되지, 뭐 여리고 넘어야 되지, 아이성 넘어야 되지, 막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지, 뭐 난립니다. 所以呢，我们要超越这些，跨越这个约旦河，击碎耶利哥城，还有埃城，那很多的敌军，我们都要去征服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잖아요. 我们的人生呢，到底怎样呢？不也是这样的内容吗？ 사실 우리 현장이잖아요. 这也是我们现实的现场。 사실 우리 인생의 현장이 그렇다고 말해요. 实际我们人生呢，真正的现场就是这些。 사실 내 가정이 그렇다고 말해요. 实际我的家庭的内容也是如此。 내 업이 그렇다고 말해요. 所以我的产业也是如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완성된 축복을 누리라고 말해요. 所以上帝给我们说，真正的要享受完成的应许吧。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 광야의 인도, 가나안 정복과 분배. 이게 모두가 완성된 축복입니다. 所以呢，我们要真正的出了埃及，走到旷野，要进到了迦南，征服那地，一直等到分派支派这些所有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所以对以色列百姓来说呢，不能说哪个要哪个不要，从头到结尾都是这样。 우리 인생에요, 구원과 천국 끝이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的人生也是救恩，也是圣徒。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인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我们要享受天国，一定要知道有引导。 인도가 있다는 얘기는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因为有引导之前，一定有救恩。 그렇잖아요. 是吧？ 예, 이건 모두를 누리는 이 언약이 그야말로 완성된 축복이다. 我们要享受这些，就要知道一个我们该享受的已完成的应许吧。 이 어느 하나 빼놓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所以呢，我们不是说这个那个都拿掉了，我们能活下去的。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因为我们里面有宝座的祝福，就是这样。 예,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我们里面有宝座的祝福。 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因为带着天上地上所有的权柄宝座的祝福。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然后呢，我们知道有超越时空间的能力。 그렇잖아요. 是吧？ 예,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我们要超越自己的现实来看到神的作为。 그리고요, 237의 빛을 전달하는 증인의 그 축복이 있어야 되죠. 我们要传达，真的是成为237国家的证人的这个祝福。 이게 전부 따로가 아닙니다. 这个不是单独的。 예,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요, 완성이 돼야 돼요. 这一切呢，都要在我的人生里面完成。 예, 그러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관계없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 빛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함께 이 누리는 완성된 축복이란 말이에요. 所以呢，今天也好，明天也好，一直是我们是超越时空间，坐在宝座上的这个能力，我们每天都能够去享受的话，就会成为他的一个见证人。 오늘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今天约书亚书亚记18章就会看到这个。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그 완성된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所以通过以色列百姓，我们可以看到已经完成的祝福。 이제 그야말로 언약이 진짜로 완성된 축복입니다. 真的是那句话就是应许已经完成的祝福。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내가 받은 언약, 내게 임한 언약이 정말로 부족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완성된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我里面得到什么？真的是已完成的应许的祝福，不缺乏的祝福，在我里面要享受。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18장 1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의 축복을 체험할 해막을 세운 겁니다. 所以今天呢，我们看到第一节呢，就是真正的是宝座的祝福，我们要建立这个圣物。 여기서 해막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거든요. 所以呢，今天我们可以看到会幕就是要遇见上帝的那时刻。 즉 성막을 말하겠습니다. 也是一个帐幕的意思。 여러분, 내게 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할 해막이 있어야 되겠죠. 我们今天要享受宝座的一个会幕，要在我里面设立。 내 현장에, 내 가정에 이 보좌의 축복을 매일 체험할 해막이 있어야 되겠죠. 因今天呢，我的家庭，我个人每天要享受宝座的祝福的会幕。 이게 완성된 축복의 시작입니다. 这个就是完成的祝福的时间和开始。 예. 그러면서 완전히 완성된 축복에 정말로 오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축복은 今天也连续到未来。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전부 이제 분배받기 전에 이제 그동안에 정복한 땅에다가 해막을 세웠다 그랬어요. 今天可以看到呢，以色列百姓在分派这个地之前呢，他们在那块地上已经建立了会幕。 이제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 지파가 있었어요. 还有七个支派还没有得到分派这个地。 근데 그 땅을 완전하게 분배하기 전에 회막부터 세웠다. 所以呢，分派这个地之前呢，首先要建立了会幕。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서 해막을 세웠습니다. 所以这列百姓呢，在那里全然的居住，开始建立会幕。 진짜 완성된 축복. 真正的是完成了的祝福。 우리가요, 사실 경제 축복을 받기 전에 해막이 있어야 됩니다. 所以今天我们得到经济的祝福之前，我们要有会幕。 예, 정말로요, 우리의
정말 우리의 현장의 완성이 되려면요, 회막이 있어야 돼요. 所以现场要完成的话，要首先有会幕。 네, 우리에게 이 완성된 언약이 완성된 축복을 먼저 좀 갖추어야 되잖아요. 首先我们要具备一下已经完成了的应许的祝福。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회막을 세운 게 처음입니다. 实际以色列百姓呢在迦南地呢建立会幕是第一次的。 예, 그동안에 이제 언약궤가 이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녔죠. 之前呢是约柜来这里那里是带领他们走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정복하고 처음으로 회막을 세운 겁니다. 所以呢以色列百姓呢开始第一次征服，开始第一次建立会幕。 중요한 언약 성취, 중요한 완성된 축복의 시작을. 重要的应许的成就和重要的完成的应许的祝福。 이제 그렇다는 말은 이제 또 마무리가 보이죠. 那这样的话，我们就看到结尾是什么？ 우리 인생에 중요한 회막이 세워져야 됩니다. 我们的人生要建立一个最重要的会幕。 진짜 회막이 세워져야 인생이 완성이 됩니다. 真正的坚固的建立这个，才能人生完成。 이게 없으면요 보좌의 축복을 체험 못한다니까. 如果没有这个，你不能经历宝座的祝福。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你们怎么样的经历宝座的祝福呢？ 여러분 내 안에 진짜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我里面真正的要有会幕。 네,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因为呢，基督在我里面，我就是他的圣殿才行。 여러분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因为那里面呢已经有那个约柜了。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이 담긴 언약궤. 神的话语和应许在那里装着。 그 중심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집니다. 是以这个为中心，祭司长来做礼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진짜 예배가 회복됩니다. 因为我里面以基督为中心的话，我的礼拜是成功的。 그래야 그 그리스도 앞세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基督在我的前面，那个礼拜才能完成。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있잖아요. 那真的之后才能跟上帝有真正的交通。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因为就成为百姓的生活的中心。 근데 이게 없어요. 但这里如果没有的话。 예, 우리의 현장에 이게 없어요. 我们现场没有这个。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과 통할 이 중심이 없어요. 因为呢，没有跟宝座的中心通的这个。 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할 요 중심이 없어요. 因为没有跟宝座的祝福通的这个中心。 다른 건 다 있는데 요것만 없어요. 因为都有，就是没有这个。 어떻게 완성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怎么能够享受完成的祝福呢？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今天呢，我们能够在这里呢做礼拜，能够一同来坐在这里来敬拜神，这是极大的一个祝福。 사실요. 하늘과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지금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지금 순간이죠. 所以这个场所就是来经历在宝座上的主上帝跟他是通的。 여러분 인생에 이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我们人生有这个，带着这个祝福直接回到生活现场。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가 필요하다니까. 那就是需要上帝遇见上帝的场所。 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因为我们要跟上帝相遇的。 하나님과 만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我们要跟上帝相见的有一个什么？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所以呢，哥林多前书三章十六节。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你们是神的殿，岂不知你们是神的殿？神的灵住在你们里面，不知道吗？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니까. 所以呢，我们呢是要跟上帝相见的。 예, 그렇잖아요. 是吧？ 그래서 우리가 땅의 분배 완성 전에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고 여호와께 묻는 회막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所以呢，我们要得到分派这个地的之前，我们心里面要有一个会幕，遇见上帝的时。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완성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응답을 확인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회막이 곳곳마다 세워지기를. 所以我们每天在生活当中要经历，我们里面有会幕，经历上帝宝座的祝福。 예, 우리의 회막과 성막은 이 완성된 축복의 굉장한 모델이에요. 我们里面的会幕是一个非常大的完成的一个祝福。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 참 이 분배 이제 나머지 땅 분배 전에 회막을 세웠다. 굉장히 묵상했어요. 所以今天默想话语的时候，真的感觉到在分派之地之前呢，真的是建立会幕式，这个是真正的祝福。 우리가 정말로 경제 축복의 완성을 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야 된다.
首先呢我们要看到经济的完成的祝福之前要看到这一点 진짜 우리의 현장을 정복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真正的征服现场之前我们要看到这一点 그래야 내 인생이 진짜로 완성이 돼요. 那真正的我的人生是真的完成的 근데 이걸 잃어버려요. 但是都失去了这些 없어요. 没有. 또 잊어먹고 또 저기 없어요, 없어요. 所以忘记了又忘记丢了 여러분 정말로 완성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真的是盼望你们能够享受完成的祝福吗?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그죠 역사가 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所以呢，上帝的救恩、引导和做工是一同来运行的。 맞잖아요. 是吧? 예?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막 경험한다니까. 所以呢，我们真的是地狱和天国是上下，真的是来回走。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동시에 봐야 되죠. 我们得救了，我们要看到上帝的引导和做工，同时来看就对了。 나는 인도 받고 있어. 我说我在得引导。 그죠? 근데 왜 실패합니까? 但是为什么你的生活是 근데 왜 힘들어합니까? 그죠? 为什么呢? 구원과 인도와 역사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因为呢，救恩和引导做工是一起来运转的呀。 보좌의 축복이 있다면 두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那宝座的祝福有的话，第二个到底是什么呢？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18장 2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你今天的约书亚书记18章1到20节都告诉我。 237 빛 전달할 나머지 일곱 지파가 있는 거예요. 所以呢，要传达237光的那剩下的七个支派。 회막이 세워졌다. 那就是会幕建立了。 네, 그래놓고 237의 빛을 전달할 일곱 지파가 나와요. 那就会出来237光的那剩下的七个支派 이제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所以呢，没有得分配到地的那七个支派会出来的。 무슨 말이죠?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완성된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那什么意思呢？那剩下的这七个支派要完成享受的成就的祝福。 너희가 237의 빛을 전달할 완성된 축복을 누려라. 你们要真的享受这个。 完全的应许成就的这个祝福兴起发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자. 那就是说剩下的七个支派没有得到地那今天约书亚就告诉他们你们这七个支派要得着耶和华说预备给你们的这个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면서 땅을 점령하러 가자. 那就是你们要单言不愿不得不去得要到几时呢 어느 때까지 우리가 완성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겠느냐? 要到什么时候就不还不能享受完成的祝福？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셨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因为已经给了你迦南地的应许，你到什么时候还要单言呢？ 무슨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 그죠? 什么意思呢？那就是时间已经过去了。 이미 여호와께서 주신 땅인데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말이야. 那就是耶和华已经赐给你们的地，为什么还要在那单言呢？ 일곱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这是对剩下的七个支派所命令的。 그러면서 4절에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을 해라. 然后呢，第四节说，你们每支派当选举三个人。 그러면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뭐하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所以呢，他们要起身走遍那地，按着各支派应许的地页写明。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일곱 지역으로 나눠서 그려서 가져오라. 所以呢，5节6节告诉说要 把这个地分作七份，然后带到我这里来。 그러면 실로에 세운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那就是在会幕，在耶和华面前要抽签儿。 그리고 8절 10절에 보니까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무리합니다. 所以呢，八节十节就是说，剩下的七个支派要把这个地全然的分给他们。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这到底是什么含义呢？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백성이 있습니까? 难道还有没有分配得到这个地的百姓还有吗？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직 전부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难道真的上帝已经给了你那个地分配你还没有得着吗？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받아야 돼요. 一定要你要得到上帝所分给你的地。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내 것이 돼야 돼요. 那所以上帝给你应许那个地成为我的。 근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因为呢，神说已经这个为你准备好了。 그러니까 가서 점령하라. 所以你去要真的是把它争取。 이미 완성된 축복이 거기에 있으니 가서 취하라.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땅에 가서 빛을 비춰라. 이미 준비된 그 땅에 가서 빛을 비춰라. 이미 준비된 그 땅에 가서 빛을 비춰라. 가서 복음 전해라. 정복해라. 정복해라. 왜 내가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내가 문제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갈등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희의 것으로 누릴 완전한 축복입니다. 237 나라의 빛을 완성할 나머지 일곱 지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그 일곱 지파가 아니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물러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삶에 머물러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네? 아무것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곱 지파의 당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我们要成为一个七个支派的当事人。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고 측량하고 나누고 그려서 나의 것으로 취할 완성된 축복으로 소유하라. 他说你们要去那地呢，化名地势，就回到我这里来，要看，然后我要祝福你。 예. 근데 우리는요, 내가 있는 곳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但是我呢，每次都在我的那个地方，踏板不动。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他不想走出来。 예, 내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我在我的里面不想走出来。 가정에서 안 나와.在我的家庭里走不出来。 예, 가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从家门里面脱离不出来。 내 지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해.从我的地区走不出来。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말이야. 就是但愿到何时?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대답하실 해막 앞에 서라. 所以就是拿来干啥? 我耶和华来到面前，他会来面对你，他要分派给你。 아니, 편집하고 설계 딱 나오면 디자인 되잖아요. 所以呢，编辑和设计那作品一定会出来的吧。 네? 그래가지고 와라. 画了图案拿回来。 그리고 여호와 만나주실 해막 앞에 서라. 所以呢，要遇见上帝的会幕之前站在那。 그러면 그곳이 제비 뽑혀서 나의 땅으로 나의 세계 복음화할 지역으로 분배받으라 그 말이에요. 这样的话，你抽签的话会成为我的地，会成为我世界福音化的这个祝福。 나만의 세계 복음화가 있다니까요. 因为我自己有我自己的世界。 내가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因为呢，就是我在我的现场家庭，我在我的教会有做我要该做的。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那到什么时候还在那里单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 없다. 在没有在单言的这个时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해라. 因为上帝要给我的使命，我来担当。 내게 임한 언약이 내가 붙잡은 언약이 완성된 축복으로 누려져야 될 것이다. 要真正的享受已经完成的应许的祝福在我的里面。 이 내게 주신 축복을 왜 빼앗기고 사냐 이 말이에요. 那就是已经有了这个祝福，为什么还是这种光景？ 내게 임한 축복 빼앗기지 말고 사장시키지 말고 나의 완성된 축복으로 누려라 이 말이에요. 所以已经给了我的应许成就的祝福，不要被抢夺，已经是成 我的要享受。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 盼望今天成为这样的一天的开始。 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강단 메시지 잘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实际真正的好好的得到讲台信息，所有的都会恢复的。 예, 그래서 더 이상 빼앗기지 마세요. 所以呢，再也不要被抢夺丢失了。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내 것으로 취하소. 所以上帝已经给的地，我要把它 拥有过来。 아직 정부 아직 점령되지 않은 게 많다니까. 实际还有很多的没有得着的。내 인생에도 있어요. 在我的人生里。내 가정에도 있어요. 在我的家庭里。내 가문에도 있어요. 在我的家门里。내 현장 내 업에도 있어요. 你在我的现场和我的产业里。 점령이 안 돼. 就是没有争取过来。 우리가 불신자 밥이 되고 있어요. 我们就成为未信者的饭。 불신자에게 놀이게 되고 있어요. 我们会成为未信者的这个玩具。 점령이 안 돼, 점령이 안 돼. 没有争取过来。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盼望我们每个人呢都要得胜。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릴 나의 완성된 오늘날의 축복이 있어요. 所以呢，超越时空间，今天我会真正的享受完成的祝福在我的里面。 여러분 시공간 초월해서요 누릴 나의 오늘날의 완성된 축복이 있다니까.所以今天呢，超越时空间，享受我的已成了的祝福。 내가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릴 완성된 축복이 내게.今天享受，明天。 未来也享受的已经完成了的祝福. 여러분, 내가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인도받고 언약으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从那个应许开始，过着应许的生活，也要结束在应许里面. 그래서 언약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무리가 있어요. 所以应许有开始，有过程，有结束. 이게 내 완성된 축복으로 누려져야 되잖아요. 이个这个呢，要成为我完成的祝福来享受. 시작이 있다면 인도를 받으세요. 因为你有开始，你必须要得引导才行. 네? 인도가 있다면 분명히 마무리가 있을 것이에요. 因为你要得到了引导，你一定有结束吧.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那个我要做的这个地. 이미 언약이 완성된 축복이 내게 있습니다. 已经完成了的祝福已经在我的里面有. 여러분 바로 성도의 신분입니다. 就是说，圣徒的身份.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어진 신분이 있다니까. 我们已经跟那个应许来捆在一起的身份. 이건 절대 바꿀 수 없고 변경되지도 않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성된 축복입니다. 所以呢，谁也不能抢夺，谁也不能辩解的这个完成了的祝福在我的里面. 그 누구나 누구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不要被哪一个人抢夺，因为谁？ 근데 우리는요 다게 빼앗기고 살아. 但是呢，我们因着这些都被抢走了。 이게 빼앗기는 게 아닌데, 그죠? 빼앗길 수 없잖아 이 신분이. 这个不是被抢夺了、丢失了的，但是真的是这样了。 근데 우리는 빼앗기고 살아 싶어. 但是我们就被夺去了这样的。 진짜 완성된 축복이 내 신분이잖아요. 因为真正的完成的祝福就是我的身份。 네, 그렇잖아요. 是吧？ 이것이 완성된 축복으로 내가 오늘 누려줘야 되는데. 아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잔전하는 게 누구에게 빼앗길 것입니까? 难道神的儿女的身份难道被别人怎么样就抢走了吗? 근데 이상하지요? 우리는 자꾸 영향권에 들어가 사단의 영향권에. 但是总是被这些环境撒旦所影响出去. 그리고는 또 속아. 然后自己又被自己欺骗了. 그리고 또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야 또. 所以呢，又像一个被丢抢走了的样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게 빼앗기는 것입니까? 因为我们里面的圣灵内住引导做工，这个是被抢走的吗？ 이게 내 안에 진짜 완성된 축복으로 누려져야 되죠. 这个要真正的成为一个完成的应许来享受. 이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这是永远的祝福.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这个就是你给我的完成的祝福. 반쪽짜리 누리지 말고 완전한 것으로 누려라. 不是说一半的祝福，乃是完全的祝福.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부족하지 않다. 因为我虽然是缺乏，但是我里面的圣灵是不缺乏.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因为他是保惠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죠. 因为呢，保护我，恩待我，他。 教导我这样的完美的。 여러분 이거 진리의 영입니다. 我们是这里的见证人。 우리 누구에게 속을 이유가 없어요. 我们不因为环境和人被欺骗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因为这是基督的精兵。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因为我里面有解决所有问题基督的灵在我的里面。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 그래서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所以呢，约翰福音十四章说，不要让你们成为一个孤儿。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依然和你。 인도하십니다. 我引导你们. 역사하십니다. 我为你做工. 평안을 준다 합니다. 我要给你平安. 아멘. 아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합니다. 这个平安不是世上能够给你的平安. 그러니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합니다. 所以你不要担忧，也不要忧愁.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지금부터 구하면 응답하리라 합니다. 现来你们没有奉我的名求什么，如今求就必得着，叫你们的喜乐可以得满足. 이보다 더 완성된 축복이 있겠느냐 말이야. 哪有比这个更大的祝福已经完成了的？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 완성된 축복을 누려라. 今天开始真的是要享受已经完成了. 빼앗기지 마세요. 不要被别人抢夺走.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릴 나 완성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超越时空间的已经完成了的应许的祝福了. 시공간 초월하여 누릴 완성된 축복이에요 이게. 这个就是超越时空间的一个完成了的应许的祝福. 여러분 완성된 축복이 또 하나 있어요. 还有一个另外的完成了的祝福. 성도의 권세가 있는 것이. 有圣徒的权柄. 여러분
신분이 있다고 하면요, 권세도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나已经有身份了，权柄也赐给我们了。 사실 이거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这是被抢，不是被抢走。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已经是在我们里面的了。 근데 문제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但是人们都不会使用这个。 문제와도 사용 안 해. 问题来了也不使用。 사건 속에 있어도 사용 안 해. 在事件里面掉走不出来也不使用。 넘어져도 사용 안 해. 因为跌倒了也不使用。 예, 사용하세요. 盼望请你使用吧。 아멘. 아멘. 문제 오면 문제 꺾어버리세요. 问题来了，折服捆绑这个问题。 사건 생기면 사건 꺾어버리세요. 世界来了，来捆绑折服这个世界。 네? 우상 꺾어버리세요. 要捆绑折服偶像。 저주 재앙의 권세 꺾어버리세요. 因为咒诅这样的势力要完全的捆绑它。 왜 자꾸 뒤로 물러섭니까 이게? 为什么总是呢？因着这些往后边倒呢？ 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사단 결박, 그감 결박 권세가 있는 거예요. 我们有真的捆绑黑暗捆绑撒旦的权柄。 내게 염려 흑암 들어오면 바로 결박해 버려야 돼요. 我里面有忧虑忧愁进来，你瞬间马上就捆绑它。 내게 염려거리 들어오잖아요. 그 염려거리 놔두면요, 그것이 열매 맺는다니까 내 안에서요. 因为忧虑进来了，忧虑会在你里面呢开始那个扎根结果子。 내게 왜 염려를 저기 허용합니까? 为什么允许忧虑这么大的东西进到我的里面来呢？ 내게 왜 염려를 허용해가지고 왜 문제를 키우느냐 이 말이에요. 为什么忧虑放在我的里面，把问题制造成问题呢？ 예,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바로 꺾어버리세요. 所以不让我们里面结这个。 果子的这个黑暗呢，完全的击碎它。 불신앙 들어오고는 바로 꺾어버리세요. 如果不信仰进来了，你感觉到赶快的使用权柄击碎它。 예, 아멘. 아멘. 우리가 요 권세 있다니까요. 千万别忘了，我里面有权柄哦。 천군 천사 도움받을 권세 있다니까. 我们会动员天兵天君天使的权柄。 네?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있어요. 천군 천사 앞서서 행한다니까. 我如果是做不了的事吗？天兵天君天使走在我前面安营扎寨。 여러분 명령하세요. 命令啊，要命令。 네? 천군 천사 도움을 명령하세요. 所以你要就命令说，天兵天君天使，我动员你。 우리가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늘 보장의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因为我们虽然活在这个地上，但是我们拥有天国的宝座的能力。 근데 왜 우리는 땅에 뭐 때문에 왜 하늘 보좌 못 누리냐 이 말이야. 因为地上不是因为这些东西就不能享受天国的权。 아니 우리가 하늘 시민권 우리가 소환해야지. 是天上的公民，我们要使用消化吧。 여러분 여권 만들 때 꼭 시민권 그 증명서 가져오라더라고. 所以呢，你要做那个护照的时候，他会拿让你拿来所有的。 그 저는 가지고 갈 때마다 아니 뭐야 이거 한번 만들었는데 또 가져가야 돼. 他说：“这做成了，到那个移民局，怎么还是让我拿这个证明来呢？” 제가 여권을 두 번 만들었거든요. 我做了两次这个就是澳洲的护照。 예?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10년짜리 만들었는데 벌써 또 만들었어요. 所以10年前第一次做了一个护照，那这之后呢，又让我去做新的护照。 근데 여권 만드는데 또 시민권 가져오래. 所以呢，你的啊，就是做这个护照，还让你拿来这个你的身份。 내 속으로 아이 뭐 귀찮다 그러면서 가져갔어요. 然后呢，我就觉得哦，这挺麻烦，但是也得拿次去啊。 근데 그게 권세래 권세. 那个就是权柄。 네? 보여달라는 거야. 拿来你得给我看。 또 확인하는 거야. 또 확인하는 거야. 然后呢，确认一下，再确认。 예,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 있을 때 그 소환해야 된다니까. 所以呢，我们有这样那样的事情，我们自己消化掉。 예.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저도 여기 시민권. 我来这里已经十多年了。 세계 정부권입니다, 여러분. 这是世界征服权。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에요.我们现在的身份不是对哪一个边上的人受影响而活的。 정복권이 정복.有征服权。 네, 누구한테 막 속는 존재가 아니에요.不是被哪个人啊怎么样被欺骗的这个存在身份不是。 누구한테 막 도와달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也不是说通过人来帮助我不是这样的存在。 가서 도움 주는 존재요. 我们是要给别人帮助的存在。 가서 감히 복음 주고 살려내는 존재예요. 然后我们是给他们福音救活他们的存在。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의사요, 대사요. 所以是我们是属灵的守望者，属灵的医生和。
大事. 여러분 이게 성도의 권세 있는 완전한 완성된 축복이니까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一点都不缺乏. 그 감은 결박되고 하늘 군대는 동원되고 그렇습니다. 하늘 보자 축복 누리고. 因为那击碎捆绑黑暗动员天兵天君天使享受宝座 우리가 빛 전달할 증인되고. 我们是传达光的一个证人. 너희는 가서 모든 적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所以你们要去使万民做我的门徒. 제자가 없는데 제자를 삼으라 합니까? 难道没有门徒，所以你们要去找门徒吗？ 내가 제자니까 제자 삼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因为我是门徒，所以呢，我去找门徒。 너희는 가서 너희는 제자니까 제자 찾으라는 말 아니에요. 他的意思说，你的你就是门徒，那你去找门徒。 제자도 아닌데 제자 찾습니까? 不是门徒，怎么能找门徒呢？ 권세도 없는데 권세 부립니까? 因为呢，没有权柄，怎么能有使用权柄？ 권세도 없는데 권세 부리는 사람이 꼴불견이야. 因为没有权柄的，就像有权柄的样子，那真是可怜。 그렇잖아요. 是吧？ 예? 내가 가난한데 저 비싼 차 타고 차 타고 다닙니까? 难道我很贫穷坐一个非常好的豪华的车吗？ 그렇잖아요. 是吧？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一模一样的。 권세 있으니까 권세 사용해야 되는 거죠. 因为有权柄才能使用这个权柄。 이 완성된 축복을 놔두고요, 다 못 누려 못 누려. 因为呢，已经完成的祝福不要去。 总是享受不了。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看哪，我要。 常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看哪，我要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直到地极要做我的见证。 이보다 완성된 축복이 있겠느냐 말이야. 哪有比这个更大的祝福是完成的祝福呢？ 여러분, 성도의 완성된 누림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盼望有圣徒的权柄继续不断的享受。 예, 결론인데요. 결론. 예? 여러분. 선지자의 축복 누려라. 要享受先知者的祝福. 예, 이 누림이 계속돼야 돼요. 这个祝福持续下去.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到底享受福音到底是什么意思啊？ 선지자의 축복 갖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我们要带着先知的祝福来宣告. 예, 우리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되잖아요. 我们是神的儿女，要享受神的儿女的祝福.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我们要享受祭司长的祝福. 저주 재앙 해결된 권세 누려야 되잖아요. 我们要咒诅灾殃得到解决的 왕의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权的权力的全能的 우리가 더 이상 재앙 없다. 我们再这灾殃再不属于我们。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완성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所以呢，基督已完成的祝福，你和我都要每天都去享受。 예, 그래서 흐물흐물거리지 마라. 是不要那种。 好像没有力气的人一样无能无力. 현장에서 비실비실 거리지 마라. 不要在现场里好像一点 신분 권세 누림 갖고 우리가 정말 완성된 축복 누려라. 因为带着身份和权柄享受已经完成的祝福. 예, 아멘. 아멘. 밤에 걱정하지 말고 잠 잘 자라. 晚上睡觉不要担心，好好睡呀. 귀신에게 눌리지 마라. 不要被鬼所压制啊. 예, 불신자에게 눌리지 마라. 不要被不信仰来压制吧。 문제 생겨도 겁내지 마라. 问题出来了，不要怕呀。 아멘. 아멘. 완성된 축복 누리시. 完成的祝福要享受。 계속 나오는데요. 继续出来。 막 자녀들이 막 부모한테 막 협박하잖아요. 有的子女来逼来那个吓唬父母。 눌리지 마라. 吓唬父母，你父母不要害怕。 깎아버려라. 要捆绑黑暗。 남편 아내가 막 서로 막 협박하잖아요. 因为儿子和父亲呢互相的来顶撞逼迫，不要怕。 눌리지 말라요. 不要被压制。 완성된 축복 누려라. 完全的祝福，完成的祝福。 기도하겠습니다. 祷告. 하나님 감사합니다. 天父感谢赞美。 하나님, 오늘 언약이 완성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今天要成为一个 我们完全享受完成的祝福的所有的圣徒，主耶稣基督的名，祷告祈求，奉主耶稣基督的名，阿门。